요즘 개별 자유여행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춘 관광 상품 개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홍시연 기자입니다. 짙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제주 바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낚싯배를 타고 섬 속의 섬 우도를 찾았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섬 한 바퀴를 돌아보는 일반 코스 관광과 달리 낚시 체험을 즐기러 온 자유여행객들입니다. 특히 바다를 쉽게 볼 수 없는 내륙 지방에서 온 이들에게 제주 바다에서 즐기는 체험 관광은 매력 그 자체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3만 명으로 이 가운데 83%는 중국인. 3년 전만 해도 모든 일정이 단체 관광으로 짜여진 여행 상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하루 이상 자유 일정이 포함된 상품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이를 겨냥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행 업체들도 중국 지역별로 관광 목적을 세분화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관광이 아니라 제주도에도 대단히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있고 이를 상품화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자유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관광시장 흐름 속에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